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 내일장 관심 종목, 추천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가 0.57%, 그리고 코스닥이 1.1% 상승 마감을 했고, 환율이 1117원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11월 20일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로나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불안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무리하지 맙시다 라고 적어놨는데, 그에 따른 속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실적 시즌 이후에 5G가 상당 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과연 지금 이 5G 관련주들은 왜 이렇게 강세를 나타낼까? 그만큼 기대감이 작용한다는 건데요. 그 기대감도 한번 풀어서 기술적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추천 종목, 다음 주 월요일 되겠죠. 관심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상당 부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메르켈 총리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언제요?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 유럽에서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뭐 3월달, 4월달은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이맘때 정도 돼야지만 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과도하게 상승하는 면도 많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양상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 18만 명이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모습들, 인도도 4만 5천 명, 브라질도 3만 5천 명이에요. 프랑스도 2만 1천 명입니다. 자,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달 정도 유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11월 중순입니다. 이제 11월 말로 접어드는 과정인데, 자, 12월달과 1월달이라면 아직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봉의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수를 부양시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7만에서 10만 사이, 근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국내에 대한 확진자 수도 지금 현재 363명까지 늘어났어요. 우리가 11월 10일까지만 보더라도 140명대,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0명대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300명대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이후에 지금 확진자 수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증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폐쇄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이런 사태로 가다가는 1000명 이상까지도 나온다 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1000명 이상을 보는 그 감안해서 본다면 1000명 이상이 되면 이제 통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이제 360명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통제가 쉽게 될까 싶어요.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의 확진자가 걸리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한 명이 그 밑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이 감당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거미줄처럼 뻗어 나가는 양상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격리도 필요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 라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오르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정부가 현재 3차 유행을 공식화로 선언을 했고, 자, 수도권 1평균 200명이 되면 2단계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최근 일주일간 1평균 확진자 153명, 당분간 더 확산될 여지는 있다. 확산세 차단 못하면 2-3월 이상 규모로 전국적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만큼 코로나가 쉽게 잡히진 않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 6개월 동안 시장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저는 이건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폭 자체는 제한되되,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빠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겠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방 자체는 상당한 지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신고가를 계속 가기에는 힘들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방도 제한되겠지만 하방도 제한되는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자, 지금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붙이면서 들어온 포인트가 어제부터 매수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늘어나는 모습인데, 자, 전일 포인트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이 고가 권역에 대한 포인트에서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고, 자, 여기에서 하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상방까지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만 2500선 위로는 지금 외국인들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것은 국내에 대한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저가 권역에서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과한 상승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투자 심리가 너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막연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백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지수는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좀 조급한 마음으로 따라잡고 지수에 대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조정에 대한 빌미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앞에서 상승을 하면서 갭이 상당 부분도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갭을 띄우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에 대한 갭은 메꿀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하단인 2450포인트 전후로까지는 조정폭이 들어와줘야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에 따른 조정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인 상승으로 지금 지수를 붙여서 올라가는 양상인데, 마찬가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지금 자리부터는 우리가 조금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형주는 우리가 장기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지만 우리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급등당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5G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실적 시즌 이후에 5G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 5G 스마트폰이 6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그 정도로 중국 같은 경우에 상당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 5G
관련된 섹터분들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금액들, 이력들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5G 집중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오늘 5G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연속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5G 관련주들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실적 시즌이 11월 16일까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5G 관련주도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 17일부터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붙이는 모습이었고, 일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이 5G 관련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오늘 다산네트워크스, 자, 옆으로 횡보를 보였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는 모습들이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너와이어리스라든지 반등을 붙여내죠. 옆으로 횡보를 붙이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이렇게 붙이는 모습이고요. 조금 소외되었던 코이브 같은 종목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면서 추세 전환을 노리를 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유비코스가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KMW 오늘 하단에서 5%에 대한 반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이스테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등락폭이 상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는 하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반등이 나왔느냐 아니면 반등이 나오려고 하느냐에 대한 차이거든요. 현재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서진시스템이나 다스네트워크스 같은 종목군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KMW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속도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이 5G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더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오히려 또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부분 유입되는 과정인데, 이 5G 관련주들은 최근에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심리가 좀 더 나타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겁니다. 내동 매매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접근하셔야지만 승산을 볼 수 있는, 승률이 높아지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매기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코로나 확진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장이 개별주 장세가 좀 펼쳐지면 마음이 조금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위메이드, 그 일동제약 XM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네 번째 다시 한번 소개가 되는 기업이고, 일동제약도 일전에 말씀드린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부터 같이 보실 텐데요. 위메이드가 최근에 승소를 하면서 라이센스에 대한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로나민 시리즈로 꾸준한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고, 자,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연속적인 상승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M인데요. XM은 데이터 3법과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순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한때 많은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 자, 유튜브에서 여기서 하고
여기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 또다시 한번 시세를 내면서 5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시그널,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뜨지만, 여기 요 시그널은 돌파를 이루어낸다라고 좀 보고요. 수급에 대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오늘 5만원 자리에서 맞고 빠지는 것은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좀 더 높은 자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동제약인데요. 자, 일동제약이 장중에 큰 급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에는 조금 빠져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에서 단기 고점 시그널에 대한 돌파를 이루면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다음날 연속적인 매수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구간을 좀 감안했을 때 여기에서 급락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추세적인 상승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XM인데요. 자, XM은 데이터 3법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금융기관에 대한 IT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서 약 8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업이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으로 엮여 있는 과정인데 꾸준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가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 성수기에 다다르는 자리입니다. 현재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전고점이었던 자, 이런 자리까지 5,000원 밴드까지는 반등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함께 보셨고요. 마찬가지로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도 저희가 가족분들한테 저희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만 매매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관리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월달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0월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번씩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우리가 매직 가격에 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매직 가격이 낮은 가격대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해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함께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에도 신나게 즐겁게 매매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욱더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